유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다섯 가지의 기록이 있는데요. 산림경제, 밖에 통고, 임원 16지, 농정회여 등 네 가지 문헌에 다섯 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. 유자차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생유자와 좋은 배를 가늘게 채 썰어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. 숙취에 좋다. 유자 껍질은 속의 실을 터뜨리지 않게 잘라서 꿀물에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생유자와 좋은 배를 가늘게 채 썰어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. 2. 유자 껍질은 속의 실을 터뜨리지 않게 점여서 꿀물에 넣는다. 되어 있습니다.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유자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유자와 품질 좋은 배를 채 썰듯이 가늘게 썰어서 꿀물에 타서 잣을 뿌려 마신다. 이 차를 마시면 술 마신 후 갈증 해소에 아주 좋다.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유자와 배를 가늘게 채 썬다. 2. 이를 꿀물에 탄다. 잣을 띄운다. 되어 있습니다. 밖에 통고 두 번째 기록입니다. 유자차 만드는 법. 잡과 수정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익지 않은 배와 유자를 채 썰어서 꿀물에 넣어 석류 씨를 띄워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배와 유자를 채 썬다. 2. 이를 꿀물에 넣어 석류 씨를 띄워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임원 16지 소유구 1835년경 유자차, 유자차방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유자 껍질에서 흰 속을 제거한다. 좋은 배는 껍질과 실을 제거한 다음 유자 껍질과 배 모두 가늘게 채 썰어 약간의 석류알과 함께 꿀물에 넣어 마신다. 즉 무산림경제 조리법입니다. 1. 유자 껍질에서 흰 속을 제거한다. 2. 배는 껍질과 실을 제거한다. 3. 유자 껍질과 배를 가늘게 채 썰어 석류알과 함께 꿀물에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유자차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생유자와 맛있는 배를 채 썰듯이 곱게 썰어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. 술로 인한 갈증이 좋다. 유자의 껍질을 저밀 때 그 실을 깨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꿀물에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1. 유자와 배를 곱게 채 썬다. 2.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. 유자의 껍질을 저밀 때 그 실을 깨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꿀물에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